안녕하세요. 민사신탁과 세금 5분 특강 김천호 세무사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공익신탁을 어떻게 만들고 공익신탁의 장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익신탁 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신탁은 좋은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상속세에서 어떤 혜택을 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 공익신탁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니다. 상속 재산 중에서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에게 이전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불산입하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공익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의 혜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 공익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니다. 마찬가지로 증여 재산 중에 공익 신탁을 통하여 공익 법인 등에게 이전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불산입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세나 법인세에서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공익 신탁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34조 제59조 4, 법인세법 제24조에 의하여 공익신탁에 기부한 금액은 지정 기부금 공제의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공익신탁에 기부하거나, 신탁을 통해 이전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증여세, 또한 법인세, 소득세에서 혜택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민사신탁과 세금 5분 특강 김천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